정말 황당한 말 같지도 않은 기사 하나 소개하면서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이 놀라운 그런 진실들을 좀 먼저 파헤치고 갑시다 네. 자 전체화면 보여주세요 문 발표 뒷배경에 허전하자 누리호 과학자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 이런 그지 같은 기사를 쓰고도 문희철은 <laughs> 밥이 들어갑니다 목구멍으로 문희철 기자님 어 <laughs> 이 누, 누구야 이거 <laughs> 아니 여기 자. 참석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성명 발표 뒷배경이 허전하자 기획 책임자가 누리호 발사, 발사를 담당하는 과학 기술자들을 뒤에 병풍으로 동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전원의 전원 참석자가 누군지도 몰라 이 전원의 전원이야 이건. 아니 그리고요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뒷 배경이 허전하면 뒤에 뭘 하나 갖다 붙대잖아요. 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러니까 뒤에 뭐 병풍을 대고. 그리고 진짜. 병풍 아니 어. 그리고 이자이 이 발표를 하는 자리에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을 앞에 나와 가지고 대통령 옆에 세우는 게 영광스러운 자리지. 이걸 이걸 이런 식으로 배배 꼬을 일은 아니죠.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음. 열린 시장실을 갖다가운영을한걸 갖고 조폭과 뭐 뭘 했다고 말도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게 이제 안 되려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강조하는 건데 예, 그 소위 말하는 요즘 요즘 나오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러니까 도입이 필요한 되는. 거에 된 거예요. 네. 참석자에 따르면 이 어느 참석자인지도 중, 중요한 거 이게 참석자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게 이거 주최자가 아는 거지 참석자가 어떻게 하러 이 얘기를 참석자가 국민의힘이면 응? 어떡할래 어? 응. 참석자가 일 배면 어떡할 거야 니들은 일 배들이랑 굉장히 아주 든든한 네트워크가 있잖아 어? 참석자가 일 배면 어떡할 거야 이 말이 그런 사실이야 참석자가 조폭이면 어떡할래 아니, 그리고 도대체 지금 이게 그뭐 되게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한다 북새통을 부렸다는데 북새통 부릴 건 뭐가 있다고 뒤에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냥 대통령이 앉아 있는 그서 있는 단상 하나도 그 탁자 하나 두고 예. 그~ 마이크 하나 갖다 두고 봐. 방송 했는데. 카메라 중계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라 무대가 없어 없었... 시장통을 방북했다 방송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야 니들 때문에 그니까 어? 무대 아니 무대가 없었는데 뭐~ 무대가 무슨 무대가 있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아니 무대가 필요했으면 따로 만들었겠지 따로 무대인 대로 갈 수도 있고 여기가 무슨 뭐~ 여기가 진짜 무슨 시장통이냐 무대에 있는 공간도 없게 아~ 그니까 어? 나로 우주센터가 어딘지 몰라? 가보지도 않은 놈이 쓴것 같아. <laughs> 그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응? 나로 우주센터에는 그딱 이렇게 브리핑을 할수 있는 룸들이 다 따로 있어요. 어? 회의실도 있고 다 따로 있어. 그런데 가서 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다고. 근데 그림 때문에 방송이 요구했겠지. 어? 응. 이왕이면 거기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난리를 쳤겠지. 방송 카메라들이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출입 기자단에서 요구를 했겠죠. 그걸 해달라고. 어. 그래야 그림 나옵니다. 기자단들이 떠들어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갖다 부랴부랴 거기다 중계하려고 그래서 고생했던 건데, 그걸 갖다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바꿔놓고 악의적으로 쓴 니들은 도대체?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이거 사실을 갖다가 또 김호준 뉴스공장에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대통령께서 진짜 고생한 주인공들은 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고생한 사람들을 에? 고생한 사람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수고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얼굴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베베 꼬아서 쓴다. 저거는. 제가 볼때저이 그 기사를 쓴 사람의 심성이 배베 꼬여있기 때문에 배베 꼬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라면 기사를 쓰게 하면 안 돼요. 음? 그냥 기사로 흉기를 제작하는 그런 어? 뭐 무슨 흉기 제작범이야. 어? 인간이 안 된다. 인간이 안된 <laughs> 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안 된다. 이런 인간들이 검찰이 되면 윤석열처럼 음. 되는 거예요. 어? 이런 애들이 그 뭐 취직 안돼갖고 집에서 처박혀 가지고 피, PC만 하면은 일배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일배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요. 음. 자, 니들이 마땅히 써야 될 기사가 어떤 건지 가르쳐 줄게. BBC에서는 뭐라고 이걸 대서 특별했냐면 어? 이게 군비 경쟁에 있어서 어, 한국이 그러니까 세계에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위협할만한 그런 능력을 갖추겠다, 정보까지 갖추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렇게 보도를 한 근거가 뭐냐? 지네들이 취재를 했겠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고, 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에, 그 연합뉴스에 출연해서 그이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서 발표하던 박사도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기술과 ICBN 기술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 밀더기이기 때문에 <laughs> 장영진 기자님은 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잘 알아. 이게 진짜 밀덕이야. 원래 군 군대에 뿌리박으려고 했잖아요. 말뚝박으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laughs> 자 대기권 바꾸로 일단 나갔어요. 네. 나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45초 동안 엔진이 먼저, 그러니까 엔진이 먼저 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엔진이 꺼지네. 그러면서 다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왔네. 이런 걸 갖다가 ICBM으로 하면은 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정한 고도까지 날아가서 일정한 속도가 나오면은 그때 인공위성이 되고 일정한 고도에서 다시 속도가 줄어들면은 예. 다시 대기권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술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이제 소위 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물론 예. 여기 상가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권에 다시 들어올 때 예. 일정한 각도로 들어와야 돼. 예, 일정한 각도로 들어오느냐. 그그 그 각도를 맞추려면은 몇 초쯤에서 소요해야 되느냐. 몇초 동안 엔진이 음. 이 표현대로라면 꺼지느냐. 음. 몇초 전에 꺼지느냐. 속도를 언제쯤 맞춰줘야 그렇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대기권 재진의 기술.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가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음. 그니까 언제 그 유일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음. 딱한 가지 그 부스터를 빨리 끄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스터를 언제 꺼트려야 되느냐 요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속도랑. 예. 그러니까 그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각도라든지 요. 그 다음에 각도 조절도 대기권 밖에 가면 안안 안안 돼요. 돼요. 어,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 조절을 다 이것도 다 결국은 부스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얻어내려면은 네.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해서 왜 세파필 45초 전일까? 45초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 그걸 BBC는 취재해서 이렇게 표현한 을 겁니다. 지금 북한은. 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어렵죠. 근데 만약 한국이 음. 첫 번째 시 발사를 통해서 그거를 실수를 가장하면서 음. 초를 맞췄다면 음. 이미 한국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획득한 걸로 보인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다 가능성이 있죠. 또또 또, 어, 뭐 같은 실수를 두번세번 반복하면 쪽팔리고 음. 또 티가 너무 나니까 음. 딱 그렇게 한번 실수를 하면서 아요때 쯤이면은 몇 도가 나오니까 그렇지. 아 약간 더 조절하면 어떻게 되겠구나까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재진입하면서 아마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조금 더 미세조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까지 나올 거예요, 나왔을 겁니다 아마. 음. 정은혜 기자, 현민철 기자, 니네들이 취재해야 될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미국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어떤 걸 개발하는지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찾아, 찾아보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눈을 속이면서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의 기술을 확보하는 방법은 일부러 실수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고도 700km까지 올라가면은 어 지구상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에 갈수 있는 네. 게내 마음대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절하기 따라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사실 전 세계가 공포에 떨수 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을 쏘아서 네. 우리 만약에 우리가 저기 저 신장 위구르 지역을 공격한다. 지금 네. 보면은 당연히 서쪽으로 쏘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동쪽으로 쏘아 가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돌고 타격할, 수 네, 타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베이징을 등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그렇게 되면은 어 황당하겠죠 중국은 되게 황당하겠죠. 예, BBC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왜 한국이 ICBM 기술을 가지느냐? 아니 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예. 전 세계 에 있는 어느 나라든 뒤통수를 갈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앞만 쳐다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 에 우리나라랑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무슨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모든 레이더를 서해 쪽으로 갖다 대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 ICBM 기술이 있다 그러면 뒤쪽에서 날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빨리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그러겠죠. 함부로 무역 보복하고 이런 거못 합니다.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일본은요 지금 미쳐서 팔짝 뛸 노릇이에요. 어? 일본은 이런 기술이 없어요. 있긴 있죠. 네. 있긴 있죠. 미국, 일본은 미국 저기 그 인공 일본이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저 탄두 기술이 아직까지 축적이 안돼 있어요. 네. 탄두 제작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있어도 탄두 폭탄이, 폭탄이 없어요. 네, 폭탄을 아. 만들고 실고 그걸 갖고 실험하고 이런 것들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탄두 그러니까 폭탄 탄두를 최대 7톤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걸 미사일에 적용하는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그 ICB 지금 현재 우리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1.5톤까지 아. 예, 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세계 일곱 번째예요 예, 우리가. 그럼 1.5톤짜리 그 폭탄 탄두를 싣고 예. 날아가서 <laughs> 예, 전 세계 어딘가 하나 때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음. 재래식 폭탄이라고 해도 어마 무시한 정도의 힘이 됩니다. 사실은 게임 체인저죠. 네, 뭐 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1.5톤짜리 무게를 가진 에, 폭탄이다. 무게만 1.5톤이다. 그러면 실제로 터지면은 그게 얼마 정도 되겠느냐? 어, 그거는 뭐 상상 박 작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아그 정도는 아닙니다. <웃음> 그런. <웃음> 그런데 뭐냐면 운동 에너지라는 게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상당히 또 위협적이 이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정도라면은 <laughs> 어, 굉장히 위력적인.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술핵이라는 게 이제 필요 없는 시대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인데 네. 그, 그, 그 우주 정거장 같은 곳에서 네. 텅스텐으로 만든 약 500m 짜리의 음. 커다란 그 500m 정도 되는 아주 긴긴쇠막대기 제일 마디로 텅스텐 막대기를 네. 그냥 떨어뜨리면 린다 응. 떨어뜨리면 이것이 어, 아마 핵폭탄보다도 더큰 위력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신 적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맞죠. 운동, 운동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음. 지금 BBC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집중하면서 한국이 이제 평화적인 그런 그 기술로만 이걸 음. 사용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갖다 확보한 것에 대해서 세계가 좀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니들이 오늘 써야 될 기사는 뭐냐?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 3단계의 페어링 분리에 모든 부분이 다 성공했어. 근데 마지막 3단계 로켓의 45초가 빨리 꺼졌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보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사로? 그러니까 45초가 빨리 꺼지는 방법은요 고장이 났거나 네. 연료를 적게 넣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근데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액체 연료가 그렇 글쎄 그 대기권 밖에서 무슨 부품이 고장이 나서 4 5초가 일찍 꺼졌을까 그 딱히 이제 이야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렇다면은 연료를 적게 넣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더, 너 적게 넣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BBC가 없죠. BBC가 그렇게 추정하는 아. 게 그게 이제 정상적인 논리적으로 그렇죠. 정상이죠, 방식. 그게.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네. 어제 있잖아요. 나 YTN 이거 실시간 중계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노예천 6411이라는 영화를 꼭 봐야 돼 가지고 거기 표를 다 끊어놓고 음.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었어요. 또 우리 피디님께서 이거 꼭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딱 보는데 진짜 죽이더라고 정말 음. 발사가 제일 발사 당시가 제일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무난히 발사를 했고 너무 잘 날아갔어 음. 네. 제대로 깨끗하게 그리고 (1단계) 분리 (2단계) 분리 다 제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그 박사님은 옆에 해설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표정 관리가 안돼그 정도가 됐는데 애, 앵커는 막 난리가 났죠. 어? 그런데 그 연구실은 다 조용해. 아 그럴 수 있잖아. 솔직히 그 정도 성공을 했으면은 음. 막 박수 치고 이 단계 분리 잘잘 됐다 박수 이럴 수 있잖아. 음. 다 조용해. 거기서 어, 왜 이렇게 조용하죠? 왜 이렇게 표정 관리들을 다 하고 계시죠? 자기들은 해야 될 임무가 따로 있으니까지. <laughs> 거기까지만. <laughs> 봐야될 데이터 따로 있거든요 지금. 진짜 대 중요한 집중하고 거는 있으니까. 따로 있 진짜 있거든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그 이번에 자기 그 얘기를 해서 시험 발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시험 발사라 그랬냐? 자기들은 얻어야 될 데이터가 또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진짜 대한민국 연구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300여 개그 같이 한 업체들 네. 그리고 이것을 12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딱 들어간 다음부터는 몇 년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전에는 기술도 잘 전수도 안 해주고 어 얼마나 아니, 까다롭게 그랬습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 결국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해서 계약 파기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 이전을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게 이 그게 언제 자기들한테 날아올지 모르는데 네. 아니 저게 ICBM이 모스크바로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넉넉히 잡아도 칠년 실제로는 한삼사년 안에 이걸 이뤄낸 겁니다. 삼사년 네, 뭐, 안에. 그러니까 뭐그 연구원이 2 5 0 명밖에 안 됐어요. 중국의 연구진들과 비교해 를 보면 그 음. 규모도 엄청 작아요. 이제 원래 우리나라 이 패스트 팔로워라고 그러잖아요. 빨리 네. 따라가는 건 되게 잘해요. 문제는 근데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글로벌 리더여에서 갔을 때 되게 죽을, 죽을 써요. 그게 이제 현재 우리에서.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될 한계인데 예. 극복을 어디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면은 이제 문화, 한류라는 음. 데서부터 극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가 어 남을 따라가는 금방 따라가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전자 부품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남들 좀 먼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예. 거, 그다음 가전 이런 데서는 앞서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다만 우리한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같은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 이게 새로운 뭔가. 근데 이제 문화 쪽에서 어 치고 나가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네. 펼쳐지면 이제는 그런 것들 가능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자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노력들이 폄하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 10년 넘게 헤매다가 이제 넷플릭스를 만나서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갖다가 어, 그 어, 대통령 지지율을 1%라도 떨어뜨릴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진을 병풍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사를 써드리는데자 우리는 빨리 언론 개혁을 해서. 이들의 발목 잡기를 풀어내고 정말 제대로 된 선진국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습니다.